안녕하십니까. 소망의 샘입니다.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완전한 바이올린입니다. 각 부분은 스트라디바리가 손으로 만들었고 정성껏 조립한 것입니다. 바이올린이 홀로 있으면 그저 생명이 없어 보입니다. 그러나 훌륭한 연주가의 손에 들면 생명이 솟아납니다. 활이 줄을 그으면 공명통이 울리고 이 울림이 악기 전체에 퍼지면서 순수한 소리가 나옵니다. 이 소리는 커다란 음악당을 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. 우리는 너무 바쁘고 온전히 살아있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하늘의 연주가의 손에 들면 우리는 새 생명으로 울립니다. 이 생명은 우리의 전 삶을 채우고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퍼져 나갑니다.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.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. 생명의 말씀을 퍼뜨리게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